오늘 성청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하나님 인간이 되고 그 다음에 교협의 400여 교육상 지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그리고 동포사회에 우리 지도자 목사님들, 지도자 장로님들 교회를 교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온 뉴욕 한인회에 제가 두 번을 방문했는데 단체자들이 다 모였습니다. 목사님, 교육회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무엇입니까? 하니까 영적 지도자님들이 정말로 우리 동포사회를 교회를 평등시켜 주시고 어렵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내가 낮이 좀 뜨거웠습니다.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총회가 참을 동포사회에 그렇게 모험이 될 수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바람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동포사회에 우리가 전도물이 막히지 아니하고 이 총회를 위해서 준비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.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사회를 보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건당 두 번씩 발언을 주되 2분씩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